남동생이 공시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그래서 전한길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 노량진에서 제일 유명한 게 컵밥이고 두 번째가 전한길이다. 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굉장히 해야 되니까. 제가 그 노량진에서는 이제 또 한 10년간 일타강사 했으니까 공무원 쪽에는 많이 알려졌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그 사실은 제 주위에 공무원 준비했던 친구들 혹은 지금도 하고 있는 친구들 전부 다 한국 사는 전한길 선생님이요. 넘을 수가 없어요. 넘사벽이세요. 1위 타이틀이 엄청 많으시다면서요. 1위 타이틀이? 네. EBS 맞네요. 수능 강의 평가 전체 1위. 아. 공무원 한국사 수강생 10년 연속 1위. 10년이요? 10년 연속? 10년, 공무원 진짜. 한국사 교재 판매량도 압도적인 1위. 아. 대단하십니다. 와. 그러니까 선생님의 필기 노트가 진짜 유명해요. 진짜요? 전한길 선생님 필기 노트. 공무원분들한테 인기 엄청 나시겠어요? 네, 공무원 쪽에서는 제가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 잘 못 가죠. 시청 이런 데는. 그렇지, 그렇지. 전에 한번 제가 여권 때문에 구청에 한번 갔었거든요. 가니까 이제 그 공무원들 안에 사내 또 이제 뭐 톡방이 있는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니까 아, 전한길 왔다고, 한길쌤 왔다고 해가지고 막 다 내려오고. 그러시고. 그리고 뭐 구청장까지도 아,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리고 이제 세금 많이 내 국세청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 청장께서 아니 왜 전부 다 제가 사인 받으라고 막 이러니까 좀 놀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거의 뭐 좀 쑥스럽기도 하고 저는 대접받고 막 이렇게 와 니 잘났다 이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또 그분들은 구청에 가셨다는 얘기는 이미 합격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죠. 이 강의를 듣고 또 좋은 시험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엄청 기념이 됐을 거예요.